안녕하세요. 연수일포터 기용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선학역 근처에 위치한 선학별빛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최초 천체토양관을 갖추어 천문, 과학 분야를 특화하는 도서관으로 책과 우주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특별한 도서관입니다. 로비를 지나 처음 도착한 곳은 어린이 자료실로 아이들의 탐구와 우주의 호기심을 풀어줄 다양한 서적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가구와 대출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운영 시간을 참고하여 아이들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주의 컨셉에 맞게 계단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정말 우주에 와 있는 듯한 퀄리티 높은 그림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종합자료실은 천문과학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이 가능한 막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 대출은 물론 열람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책도 읽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휴게실은 잠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로비에는 전체 토양관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토양관에 방문 전 꼭 운영 일시를 확인해 주시고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서 가족과 같이 멋진 별자리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좌석도 준비되어 있으며 외부로 나가 잠시 바람을 쐴 수 있었는데요. 입장 전부터 궁금했던 행성 모양의 표면을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선학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선학별빛 도서관. 이번 여름은 독서도 즐기고 별자리 여행도 즐겨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연수리포터 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